손떨림 보정 기능이 강화된 소니의 새로운 액션캠 HDR-AS50입니다. 소니에서는 오는 16일 2016년형 액션캠인 AS50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손떨림 보정 기능이 강화된 액션캠입니다. 에이스50은 1190만 화소 엑스모 R CMOS 센서와 초광각 자이스 테사 렌즈가 탑재되어 어두운 환경에도 선명한 고감도의 영상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기존 AS20 대비 3배 강화된 손떨림 보정 기능을 통해 드론이나 헬리캠을 활용한 황공 촬영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번 AS50에는 새로운 UI가 적용되어 실제 촬영을 위한 간편한 설정 아이콘이 삽입되었고 간결한 버튼 조작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녹화 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상태 표시 등이 앞과 뒷면, 윗면에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HDR AS50은 본체 가격이 249,000원, 라이브 뷰 리모트 키트는 419,000원에 오는 2월 16일 정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떨림 보정 기능이 강화된 소니의 새로운 액션캠 HDR AS50이었습니다.